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뭐라 부른 거예요? 마카오? 야채, 야채. 마카오. 야채? 마카오, 야채. 사디카. 저 뒤에 제복 입고 식사하는 사람 군인이에요?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이요? 군인들은 군화 신고 있어. 경찰들은 구두 신고. 그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면 택시가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탄 차량이 일반인이 운영하는 그냥 우버 개념이에요. 맞죠?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그랩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태국은 볼트라고 하는 어플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랩밖에 몰라. 그랩밖에 모르는데 그랩이 비싸대요, 태국에서는. 그런데 그랩 말고 볼트로 예약을 걸면요, 뭐 택시든 40% 싸죠. 바이크든 한 40% 싼데. 인드라이브도 새로 나왔어.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올 때도 있고요, 유니폼 안 입은 사람이 올 때도 있어요. 일반인이야 다 일반인들. 예. 소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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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마가 이쁘다는 뜻이에요. 제가 수완나품 공항에서 전철 타고 수콤빅 가봤는데 이게 태국 전철이요. 이 인프라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갖춰져 있어요. 시설도 괜찮아. 이게 태국 전철을 타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대화를 안 해. 도서관 같아요, 도서관. 저는 이거 이용 안 하고요. 그냥 그냥 달라고요. 어디, 어디요? 아, 그래. 글씨가 작아가지고 눈 안 보여. 이 태국 오시면요, 뭔가 설명이 돼 있는데 글씨들이 굉장히 작아요. 이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보안이 와서. 자, 이걸로 띡 갖다 댑니다. 열려요. 있죠? 있죠? 남쪽으로 가는 거. 이거 물어봐야 돼.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거꾸로 타면 안 되겠지. 원래 지하철 탈 때 이런 음료 같은 거 갖고 타면 안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안 잡는데요. 뭐라 안 그런데? 중국에 다니는 뭐라 그래. 진짜? 근데 중국인이라고 얼굴에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 중국인 티가 나잖아. 단체로 물러다니잖아. 아, 시끄럽고. 존나 시끄럽고. 나는 이게 입에 안 맞아. 먹다 보면 중국이 돼. 내가 태국에서 커피를 끊었다니까. 요 녀석들. 이런 거 찍지 마. 자, 저희가 이 BTS를 타고 아성역으로 가는 이유는요, 형님이 알고 지내는 태국인 여성분이죠? 님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마트를 갔는데 그 점원이 예뻤어. 점원이 예뻤는데 내가 예쁘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서 라인 따오래. 그러니까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대요,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한국 사람을 밝히고 이쁜 여자한테 라인 달라 그러면 준대,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태국 전철은요, 거의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저 혼자래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하철이 굉장히 깨끗해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해요. 여기 뒤에 옆에들 보시면요, 건물이 아니죠, 빌딩들 장난해. 이제 저희가 가는 아성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홍대 뭐 그런 데를 다 써보는, 그러니까 방콕의 완전 센터예요. 방콕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쿤빗이랑 아속이 방콕에서 명동이라고 불린대요. 사실 그 규모는요, 명동, 강남, 홍대 이걸 다 합친 우리 합니다. 우리 갑자기 와, 사람 겁나 많네. 저기 지금 방금 한 사실인데요, 여기 지상철 BTS에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지하철 MRT에는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있게 생겼는데 없습니다. 와, 아마 차량 안에서는 추울 정도로 시원했는데 와, 나왔는데 쩍쩍 달라붙는다. 와,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 뭐 들어왔는데 와, 뭐 어마어마한 크네. 현 동네 진짜 시골, 시골 동네다. 여기 비하면 근데 이런 쇼핑몰 안에 사람들이 조용해. 소곤소곤소곤 얘기하고 박작작할 건데 너무 사람들 없어. 야, 이거 절대 이거 태국은요 부신 거 아닙니다. 이런 거만 보면 서울 빵쳐요, 빵쳐. 와, 다이소 있잖아,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짝퉁 아니에요? 저게 일본 회사라고 사람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인이 지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음식장도 쓰고, 옷장도 쓰고, 막 그래서 바뀌어. 여기요? 여기 한번 보면서 나가야죠. 오케이. 와,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 가격이 세요. 이 캐릭터 하나 15,000원 정도. 여성 시청자를 위해 이런 것도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취향 아닙니다. 전 단 거 싫어해요. 가격은 진짜 괜찮아요. 할인 이렇게 네 개로 하면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가격 진짜 싸다. 이게 8,000원이에요. 근데 확실히 도심이다 보니까요. 형 동네에도 이런 이 정도 급은 아닌데 쇼핑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점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하는데 여기는 도시다 보니까 눈을 안 마주치네. 비싸죠? 와, 할인을 하는데 너무 파격적으로 할인한다. 야, 화장실 들어가는 길인데요. 겁나 간지나. 오.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와, 전면 거울 간지 쩐다. 이 태국이 치약이 겁나 비싸요. 이 치약 튜브 두 개 들었는데 이 12,000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화학 관련한 제약 관련한 기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제품들이 싸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태국이 이런 기술들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들 제품인데도 굉장히 비싸요. 저희들은 지금 형님 친구 님을 만나러 가고요. 어디 식당에 자리 잡고 있나 봐. 아니야, 푸드코트. 푸드코트?
와, 이거 뭐 맛있나 보다. 줄 선다. 맛있는 게 아니라 싸. 싸? 여기 100바트면 두 그릇 먹을 수 있어. 50바트라는 얘기네, 한 그릇씩. 50바트도 안 하는 메뉴가 처음이야. 본촌이다. 이게 태국에 있는 이게 한국 브랜드래요. 이게 근데 한국 맛이 아니라 태국 현지화된 맛이라고 그랬죠? 그 맛이 안 난다 그랬죠? 떡볶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요, 순구랑 뭐 이렇게 치킨, 비빔밥 이런 거 파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님, 사와디카. 한. H-A-N, 한. 한. 님. 님. 부끄럽대. 일단은 충전을 해. 뭘? 카드를 뽑아서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100바트를 충전하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 난 한 그릇 먹을 거야. 100바트만 해. 100바트만 하라고? 어. 그럼 남은 돈은 또 환불돼요? 응. 뭐라 그래야 돼요? 차지. 100바트 주면 돼. 자, 뭐 이렇게 현금 결제가 아니라 이렇게 충전한대요. 그래서 100바트 충전했고. 남으면 이제 돈을 돌려주나 봐. 와, 또 정신없다. 자리를 바꿔가자. 아, 여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없어. 와. 동작 빨라야 돼, 잡으려고.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동작 빨라야 돼. 어? 이거. 이거. 아, 여기 있다, 있다. 형, 아, 여기 있다. 아니야. 저기? 아이고. 여기? 너 6천 개 왜? 이걸 놔두고 갔다 오시라 가게. 이러면 끝이에요? 응. 아니, 집 해놓고 음식 사와야 돼. 밥 먹기 힘들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싸니까. 아, 싸다 이거죠. 뭐 먹어보지? 뭘 먹어도 종류가 일단 중요해. 밥이냐? 밥이냐? 면이냐? 호떡밥 먹을래? 호떡밥. 아니요, 그, 저 위에 메뉴판에 사진 있잖아. 응. 사진 보고 몰라. 난 밥. 밥이면은, 밥을 하고 먹는 거지. 여기 밥. 커리? 커리 좋아하는데? 아, 커리가 없어. 와, 완전 선택장이야. 거기 엄청 많아요. 허리. 허리? 허리 괜찮아. 메뉴를 골라야죠. 5번도 허리, 5번 허리고, 4번도 허리고. 아, 4번 말고. 야, 인도 커리, 파키스탄 커리 먹어봐봐. 거기 진짜 맛있어. 그럼 5번, 나 5번. 이거랑은 조금 달라. 나 5번. 소금 몇 개지? 맛 설명서니까? 네. 너무 빠이? 너무 빠이. 그러니까. 죽이네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 여기 찾아가 오늘 이거 바꾸고 있지. 바꾸고 있네? 딱 들어오고 있지. 그러니까, 55바트. 한 2,000원 정도 싼 거는 3개 내리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지하철 100바트면 다 먹어. 제거 지금 이렇게 100바트가 넘어가는 게 없어. 수저통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가져다 먹어야 돼요. 진짜 물통 하나 테이블에 딱 얹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앉아.
제가 가지고 커리입니다. 그러니까 카레랑 커리가 달라요. 카레는 일본 애들이 먹는 거고요. 커리는 파키스탄, 인도 쪽 애들 먹는 건데 제가 호주에서 이걸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소고기라네. 입에 넣자마자 먹어보자. 야채를 좀 많이 주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가격 대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감자. 야, 이거 완전 사랑이다. 와, 밥도 맛있어. 형, 이거 진짜 맛있어. 응. 그거 닭육수로 한 밥이야. 이 음식은 이름 뭐? 라드나. 낫나? 랏나. 이 재료가 뭐예요?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도 하고 계란하고 이거 볶음면. 얼마? 볶음면에 튀김면. 얼마? 37바트. 내 거 밖에 안 해? 또 밥이 들어갔잖아. 이게 걸쭉하게 누웠다 유산소가 이렇게 들어있어. 완전 익숙한 맛이 나요. 울면. 밥 진짜 밥 진짜 맛있어. 나는 많이 먹어도 안 먹어. 밥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닌데 밥을 주먹주먹고 한국밖에 가만히 먹고. 이게 베트남에서도 이런 밥을 먹어봤거든요. 이 맛을 묘하더라고. 양육도 한다. 우와. 나도 또 충전이 땡이 있어. 뭐예요? 라무. 딱 봐도 시큼하게 생겼는 건 뭐? 라무. 오나 파자 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열이 많이 시켜. 아마 냅지는 하나도 안 맵거든요. 아니야. 안 올려. 나 이 향 알아. 예전에 체조 선수 아줌마가 뱀보 줬거든요. 대나무 딱 그 향이야. 이건 못 먹겠다. 향이 너무 세.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어. 싸. 완전 싸네. 너 쇼핑몰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야. 음식을 싸게 팔아가지고 사람 게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사람 게 많이 모이면 그만큼 쇼핑몰이 모여야 돼. 그렇죠. 완전 랑초예요. 자, 다 먹은 걸 이렇게 모아서요 캐시코로 가져다 갖다가 줍니다. 와, 사람 봐봐요. 와, 잠깐만. 이렇게 리테인 쉘프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친구. 아, 이 시스템이 괜찮아요. 현금으로 밥 먹을 때마다 돈 주면 또 거스름 따르러 또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손님 이름 많은데. 그러니까 카드식으로 이렇게 충전해서 하는 거고. 형님 말은 이 직원들이 삥땅 칠 수가 있대. 현금을 왔다 갔다 하면. 그쵸, 정신없이 바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고. 어허. 형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달달한 거? 시장. 아, 시장 가요? 걸어서? 지금 어디, 그냥 시장?
빠뚜남 시장이라고 의류 전문 시장이 있어요. 빠뚜남 시장? 빠뚜남. 의류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네, 의류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 태국 오시면요, 방콕에 이렇게 쇼핑몰과 BTS 타는 이곳을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황충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프라들이 되게 잘 구축되어 있어요. 전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송역에서 BTS 타고 세경거장을 왔거든요. 라차프라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의류 전문 뭐 시장이 있대요. 지하철 세정거장이면 난 요금이 뭐 한 600원, 뭐 500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야, 한 1200원 나온대요. 서울이랑 비슷해 거기. 이거 형님 말로는 이게 태국 방콕에서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어야 된대. 와,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큽니다. 뭐 많아 여기도. 우와, 야, 이게 동남아 맞아? 오호! 오, 여기 또 분위기 묘하다. 야, 이런 데가 계속 나와. 와, 방콕. 야, 이거 좀. 저희는 여기서 쇼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엄청나게 큰 건물 안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이 건물을 가로지를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전통 시장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렇게 땡볕으로 걷지 않고 이 건물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현지인 아니면 절대 모르죠.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이 2시간이 곱이에요. 다른 시간대랑 그러니까 이것도 일교차라고 해야 되나? 완전 기온이 완전 달라요. 와, 이 방콕 끝내줍니다. 이거 봐봐. 이 닭발집이 밤에 오면 와 진짜 장관이다. 우후. 지금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 육교 같은 데를 스카이워커라고 합니다.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차량이랑 사람 걷는 스카이워커를 딱 분리시켜놨어요. 층 자체를. 우후! 여 방콕 아닙니까? 방콕! 진입했고요.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대요. 골목골목이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데. 오. 와. 여기도 있고, 길 건너도 패션 스트릿이래요. 예, 그러니까 옷 전문 시장 이름. 아직 이런 거 못 봤지잖아요. 그러네. 시장 이름이 뭐라고요? 빠뚜남. 빠뚜남. 어떻게 하셨죠? 나 못 들었어요. 빠뚜남. 빠뚜남. 어디 갔어? 야노. 야노? 나가고 말래. 외국인들이 관광객이랑 있으면은 가격을 풀어친다고. 아, 가까이 오지 말라. 바가지 신다고. 바가지 신다고. 야, 전략적이다. 지혜롭다. 지금 저 님이라고 하는 유님요. 형님하고 동갑인데, 손주가 있어. 아, 예.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예. 사와디까? 조또마테. 까오리. 아니, 까오리. 까오리야. 나 니은지. 조또마테.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 하나씩 사가도 되잖아. 원래도 이런 거. 파우치. 제가 파우치를 좋아하거든요. 어디까?
만들 때 필요한 액세서리 파는 곳이에요. 단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Hello. Hello. 까오리. What do you want? Yeah, yeah. My friend. 우리 엄마 이런 데 근데 되게 좋아해. 이런 우리 만드는 거. DIY 지금 하는 데가 없다. 여기 방콕 온 지 일주일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도심들을 다녀도요, 자동차 경적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자동차 경적을 안 울려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네. 여기는 기본 운전자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게 이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걸 안 누른다고. 오케이. 와, 이것도 다 뭐래? 이런 동네가 곳곳에 있어요. 와, 아따. 봤거든, 이게 패션몰에 들어왔는데. 와, 평일이에요, 평일.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 이것도 푸드코트인데? 야, 나도 저거. 4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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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랜드마. What's that? Where? Really? Really? Yeah, really. 오빠, really.